안녕하세요. 피싱 트렌드 공팀장입니다.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 긴 세월 잘 버티고 보내서 5주년이 되었습니다. 감사의 인사를 드릴 겸 올해는 더욱 뜻깊죠.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요. 연말 겸 5주년 겸 할인 행사를 실시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할인 품목은 이제 카드, 현금 뭐 다 같이 10% 적용을 해서 기간은 영상이 올라가는 12월 초부터 말까지, 출고는 제가 한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를 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품목은 좌대 기준이죠. 좌대 1200, 1400부터 해서 대좌대 세트, 전투좌대 세트, 특좌대 세트, 전모좌대 세트 이렇게 구성품이 포함이 됩니다. 줄 얘기를 하면은 좀 생뚱맞을 수가 있는데, 제가 이제 많이 오시는 손님들 어떤 그런 저 낚시 스타일이나 유행들을 얘기를 들어봤을 때 줄을 그 이제 막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어떤 줄을 쓰시느냐 어른들 보시는데, 저는 한 십몇 년 넘었어요. 이 세미 플로팅 줄을 쓴 지가. 그 장점이 굉장히 있고 좋은데, 제가 원하는 줄은 투척을 했을 때 찌가 떨어지고 대를 놨을 때 요어서 깔아놓는 속도, 찌에서부터 깔아놓는 속도가 너무 느려갖고 뜨는 것보다는 약간 좀 빨라야 되고, 수면에서 최소 한 15cm, 20cm 정도는 잠수가 돼줘야 우리가 이물질이 앞에 위에 왔다 갔다 거리도 별로 영향을 덜 받고, 그 정도만 이제 침수가 되고 난 뒤에 부력, 찌 부력을 영향을 거의 안 주니까, 저는 대물 낚시, 옷에 예민해진 항상 베스트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예민한 낚시를, 대물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세미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, 정말 괜찮은 줄을 한번 찾아보자 싶어가지고 그 별줄을 다 테스트를 해보고, 제 기준으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 해봤는데 이 다리줄이라는 줄을 찾았거든요. 늘어남이나 뭐 복원, 수축력 괜찮다 좋다 싶어가지고 아는 지인분들부터 해가지고 전부 테스트를 의뢰를 해보고 저도 테스트를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마음에 굉장히 들어서 물어보니까 이 원사가 일본에서 직접 오는 건데, 어우 굉장히 고가더라고요. 고가가 좋은 게 좋더라고요. 정말 이 가격을 썼을 때 대형급 고기들을 터지는 것보다는 이런 게 100번 안 낫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해본 결과로는 강력 추천드립니다. 정말 세미 플로팅 줄로는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. 국내에서. 호수는 3호, 3.5호, 4호 이렇게 세 가지만 했거든요. 3호하고 4호 두 가지를 테스트를 했는데 뭐 47cm 잡았을 때도 간낚시로 메다 80도 안 됐거든요. 거기서 6.8간대의 고기를 걸었는데 그렇게 세게 챔질을 해가지고 줄이 터지나 안 터지나 봐야 되니까. 그런데도 이게 안 나가는 거 보니까 더 약한 호수는 안 하고 3호, 3.5호, 4호 많이 쓰시는 요 기준으로만 해놨습니다. 제 같은 경우에는 4호, 만약에 4호를 원줄로 쓰면은 목줄은 3호로 쓴다든가 3.5호를 목줄을 쓰는데, 그거는 또 이제 취향이 다 다르시니까 이제 요 목줄도 아마 내년에는 목줄도 준비할 예정입니다. 강력 추천입니다. 저는 좌대가 주력이지 얘가 주력은 아니거든요. 네. 그 뜻을 충분히 의도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원하는 200m 이제 길이 로스 없이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셨고, 뭐 좋은 의도겠죠. 그리고 저는 이 뭐 마진 이런 거 물론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좋은 줄은 좋은 제품, 좋은 물건들은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. 그래야 이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하루 저녁 정말 한 번 두 번 이런 입질 보러 갔을 때 정확히 지 올림물 보고 체질을 했을 때 터짐 현상이 없어야 되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게. 좀 비싸더라도 이런 줄들은 선전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조 공장들의 제품들 중에서 제가 이제 생산하지 않는 그런 제품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거, 이런 것들은 부탁을 드려서 제 홈페이지에 한 개씩 한 개씩 좋은 제품들을 골라서 다 올릴 예정입니다. 그렇게 서로가 좋겠죠.
그렇게 할 계획이에요, 내년부터는. 좋으신 생각입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